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희둥입니다. 희둥이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 길냥이 중에도 제일 불쌍한 우리 희둥이 사람을 많이 경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희둥이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제가 배가 부릅니다. 다른 길냥이들은 사람을 잘 따르는데, 흰둥이는 굳이 사람을 많이 경계하는 편이고, 또 사람이나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밥 먹는 것만 봐도 제가 배가 부르고, 사료에다가 항상 캔을 사가지고 제가 흰둥이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꼬리가 없어요. 사람이 키우다가 버리고 간 길냥이 같아요.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쪄지 않아서 제가 영양제도 넣어드리고 하는데, 항상 또 깜이랑 나비랑, 이쁜이랑 오면은 제가 이렇게 옆에서 올까 봐서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힌둥이 밥 먹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길에서 우연히 낭이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처럼 포근하게 안아주세요. 우리 흰둥이 많이 많이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흰둥이에요. 흰둥이 예쁘지요? 밥다 먹고 이제 나와서? 어? 밥다 먹고 나와서? 어? 밥다 먹고 나와서? 희둥아. 희둥아, 따뜻한 데 가서 자라. 어? 희둥이. 희둥아. 둥아. 희둥아. 사랑해. 희둥아. 희둥아. 희둥아, 사랑해. 아줌마 간다. 내일 보자. 따뜻한 데서 자, 그래. 어? 흰둥이, 흰둥아, 흰둥아, 빠빠이, 빠빠이, 빠빠이. 안녕하세요. 저희 나비예요.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까미하고는 다 어디 갔어? 나비요, 밥 나눠서 먹어. 응? 우리 나비 이쁘지요? 사랑스럽지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요. 엄마는 어디 갔어, 나비야? 나비. 나비 까미랑 이쁜이랑 흰둥이는 아줌마 봤는데. 어? 나비야, 여기 밥 나란 거 먹어. 아줌마 간다. 빠빠이.